단 하나의 리그, 단 하나의 태블릿,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프로 4와 함께하는 하스스톤 1 리그, 룸미디어 개국과 함께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캐스터 이화진이고요. 양 옆에는 또 최고의 해설들이죠. 네, 철면수심 김종수 해설, 그리고 에어트랙스 오상현 해설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뭐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라 다 아시겠지만 오늘 저희가 네. 또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식으로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설을 맡게 된 철면신 김종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에어트랙스 아이디를 쓰고 있는 예, 오늘 해설을 맡게 된 오상현입니다. 네, 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잘 부탁드릴게요. 아,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룬 미디어 개국과 함께 진행하는 이제 첫 공식적인 방송이 되겠죠. 네. 하스스톤 첫 리그, 오늘 개막전을 여러분들 함께 시청하시게 될 텐데요. 오늘은 8강 A조 1경기와 2경기, 그리고 B조의 1경기, 2경기가 준비되어서 진행이 될 겁니다. 좀 화려한 대진님만큼 네네. 또 누가 우승할지가 뭐 저희들도 시청자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저는 다른 것보다 또 네. 그 선수들 플레이도 굉장히 기대되지만 너무 입담이 좋은 해설들과 함께하게 돼서 네. 더욱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화진님하고 이제 캐스터 맡으신 화진님하고 호흡을 맞추게 돼가지고 너무 기뻐요. 네, 전부터 팬이었거든요. 사실은. 아이고, 네. 아, 영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뭐 저는 그냥 너무 이쁘신 것 같아요. 아이고. 네, 지난번 처음 뵀을 때 사실은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신뢰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보다 한참 어리신 줄 알았거든요. 저도요. 근데 또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유, 세상에 이렇게 감사할 때가. 네. 처음부터 제가 칭찬을 받아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오늘 일단 네. 뭐 너무 이제 계속 훌륭한 해설들도 있지만 정말 선수들도 장난이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네, 준비됐다고 하니까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사실은 저희 얘기보다는 빠르게 선수들 경기를 만나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하스스톤 1 리그의 개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하스스톤 1 리그입니다. 오늘이 개막전이고 또 H1 리그라고 불러주셔도 될 것 같아요. 주최와 주관은 룬 미디어에서 하고요. 후원은 무려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프로 4. 야, 대단하죠. 여기서 해주십니다. 네. 총 상금은 500만원. 그 중에 우승자는 무려 300만원의 상금을 가져가게 됩니다. 6월 1일부터 3월 7일. 총 5회 매주 월요일 오후 6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네네. 설 연휴에는요 이제 뭐 고향 내려가서 가족들과 또 좋은 시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네, 설 연휴에는 경기를 하지 않습니다. 바로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만 제외하고 매주 월요일 오후 6시에 보실 수가 있고요. 당장 다양한 플랫폼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TV, 다운팟,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 트위치까지 본인이 보시고 싶은 플랫폼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조편성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A조 뭐 이미 지금 뭐 시청자로 난리가 났는데요. 그러니 씨 백학준 선수, 슬시오 정한슬 선수, 판블라드 곽웅섭 선수, 핸성가의 강일욱 선수, 그리고 B조에는 던 장현재 선수, 홈비 박준규 선수, 로맨틱 겨울 조현수 선수, 태상 윤태상 선수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8강은 지금 풀리그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풀리그를 펼쳤을 때 동률이 나왔을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세트 스코어를 따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도 세트 스코어도 같을 경우에는 승자승 원칙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정해지게 되겠고요. 일단은 뭐 정복전에서 뭐 세트 스코어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대회 룰이 이렇게 정해진 만큼 선수들도 그에 맞춰서 덱을 또 준비를 해올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치열한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정말 만약에 세 선수가 동률이 나올 수는 있잖아요. 네, 그렇죠. 스코어랑 뭐 승자승까지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이제 그때는 재경기가 해야죠, 들어간다는 재경기. 거. 네. 재경기 시청자들은 신나고 중계진은 약간은 네, 힘들 수도 있겠지만 저희도 네, 그런 또 이런 재미있는 상황이 기대가 됩니다. 네. 힘들지만 재미있는 경기가 나온다면 네. 그렇죠. 할 수밖에 없죠. 전 힘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아니 여기서 네네. 이렇게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8강에서 풀리그를 진행하고 진출한 선수들은 각조 1, 2위가 4강 진출하게 되고 4강부터 싱글 토너먼트로 진행이 됩니다. 자, 오늘의 경기부터 보시겠습니다. 5판 네. 3선승제로 진행이 되고요. 첫 번째 A조 1경기 슬시오 정한슬 선수와 크라니치 백학준 선수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저희가 뭐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만한 선수들인데 슬시오 정한슬 선수 같은 경우는요. 온게임 내 시즌 1 우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즌 2 준우승 그리고 뭐 각종 다양한 대회 예전부터 너무너무나 유명한 선수 중 한 명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크라니치 백학준 선수는 세계 최초 유일무이하게 블리즈컨의 2회 연속 진출한 야.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 중 한 명이거든요. 네. 네네. 이 두 선수가 개막전을 아주 그냥 치열하게 펼쳐질 것 같고요.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경기가 진행될 텐데요. A조 2경기입니다. 판블라드 곽웅섭 선수와 핸섬가의 강일묵 선수. 네, 두 번째 경기 판블라드 선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시즌 하마쿠 시즌 2에서 그 레니아오 상대로 천정리얼. 야, 그렇죠. 그 경기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경기 유부한 대회에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핸섬가이 선수 같은 경우는 항상 온라인에서 꾸준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 항상 포인트도 상위권이었고 지금도 포인트가 아마 상위권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예, 두 선수 정말 실력자거든요. 기대됩니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B조 1경기로는 던 장현재 선수와 로맨틱 겨울 조현주 선수, 또 B조 2경기로 홈비 박준규 선수와 태상 윤태상 선수의 경기까지 모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이거 뭐 지금 해설들이 뭐 네. 선수 소개를 아주 간단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뭐 면면들이 화려해요. 안 돼요, 이게. 간단하게 안 됩니다. 아, 그렇죠. 그냥 지금 뭐 아이디 하나만 던져도 지금 채팅창에서도 난리가 날 정도로 뭐 네. 아, 이 선수 나도 알고 뭐 했었고 어쨌고 지금 사실상 이 모든 선수들이 거의 뭐 우승 후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 그렇죠. 네.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첫 경기다 보니까 초청전이라서 네. 말 그대로 네임드, 정말 커리어도 훌륭한 선수들만 모셨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섣불 승자 예측하기 가 더욱더 힘든 예,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네. 오늘 첫 경기 선수들 모두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선수 소개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또 보시다시피 네네. 저희가 지금 오프 경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옆방 선수들이 준비하고 계신데 지금 보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 프로4로 진행을 하고 있고 슬시오 정하수 선수의 모습이 먼저 보입니다. 지금 예. 표정부터 예사롭지 않고요. 진지해요. 네네, 선수 소개에서 보면 알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개인대회인 하스스톤 마스터즈 코리아에서 시즌 1, 2, 3에 전부 본선에 진출을 하고 좋은 경기를 거두면서 우승, 준우승, 8강 어마어마하거든요. 정말 대단한 네네. 거죠. 뭐 사실상 이렇게까지 뭐 계속해서 진출한 선수들도 흔치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실제로 이제 이 선수 보고 하스를 시작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런가요? 네. 여기 또 이렇게 또 스승님이 계셨군요. 자, 오늘 카드 4개의 카드를 준비를 해왔는데 덱을 그 도적, 성기사, 흑마법사, 드루이드. 흑마법사는 일단 밴을 당한 상태로 그렇죠. 시작을 하게 됩니다. 흑마법사를 밴을 당했고요. 그다음 슬시오 선수가 또 다른 얘기를 좀 더 하자면 상당히 요 근래 살을 많이 뺐어요. 얼굴이 홀쭉해졌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래갖고 저 선수가 그만큼 조금 뭔가를 이제 좀 날카로워 보이고 원래도 잘했지만 더 깔끔한 경기력을 또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하스에서는 사실 네네. 몸무게가 나갈수록 경기를 잘한다. 아, 또 그러네. 그렇죠. 있죠, 있죠. 속설입니다. 아, 네. 속설인가요? 제가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거든요. 네, 그거랑은 좀 관계가 없는 것 같고요. 네. 네, 네. 아, 이어서 이제 맞상대하는 선수입니다. 크라니치 백학준 선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네, 지금 크라니치 선수도 지금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크라니치 선수도 역시나 경력 너무너무 화려하죠. 2014 블리즈컨 블리즈컨 경기 4강. 블리즈컨. 그다음에 2015 블리즈컨 8강. 그 다음에 2015년 KG 준우승, 2015년 아시아 태평양 챔피언십 우승. 네. 와, 세계급이에요. 일단은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선수 유일무이하게 블리즈컬 두 번 갔다 온 선수예요. 너무 부러워요. 네, 없어요. 세계에서 이 선수가 한 명, 그렇죠. 이 선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흥미있는 그렇죠. 거예요. 네. 사실 또 당연한 거지만 상대 선수의 화면을 볼 수 없지만 표정을 약간 확인할 그렇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뭐 지금 뭐 약간 취조실 같은 분위기도 그렇죠. 나는데 이게 굉장히 좀 어떤 압박에 좀 있을 거란 네.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상대 선수 얼굴 눈치를 좀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하스스톤이라는 게임 자체가 약간 포커랑 비슷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운적인 요소도 많이 따르고 순간순간에 어떤 확률 계산이나 어떤 최고의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뭐 컴퓨터만 앞에 두고 하기에는 네네 너무 이게 좀 야 뭐 심리전을 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앞에서 그렇죠. 서로 눈을 마주 보면서 인성 같은 거 부렸다가 실제로 현실 경기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고요. 네네. 하지만 또 반대로 이거 이점을 살려서 네. 어떤 블러핑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좀 말씀을 깜빡 못 들고 넘어갔는데 백화 선수는 전사 마법사, 흑마법사, 드루이드를 가지고 나왔고 네. 마법사를 밴을 당했어요. 맞아요. 네. 아무래도 이게 냉법이 있으면은 지금 스시오 선수가 좀 불안하게 좀 전체적인 덱 상성이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정확히 알진 못하겠지만 그거를 만약에 염두를 해서 밴을 한 게 아닐까 그렇죠. 싶습니다. 또 크라시더스는 실제로 리노잭슨을 사용한 마법사 덱을 상당히 자신 있어하고 또 그렇죠. 좋아하는 선수거든요. 네. 슬시오 선수가 그걸 또 알고 밴을 한 게 아닐까 예상이 됩니다. 이제 서로의 이제 가장 자기가 상당히 까다롭다고 생각된 덱을 밴을 한 상태고 대신 또 자신 있는 또 덱으로 얼마나 훌륭한 연기를 보여줄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선수들 모두 준비됐다고 합니다. 바로 오늘의 첫 번째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잠시만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아, 시작을 한 것 같은데요, 선수들은? 네네네. 네네. 아, 로딩 중이고요. 네. 금방 시작됩니다. 아, 경기 시작했습니다. 네, 보시죠. 네. 지금 백학죽 선수는 전사를 먼저 꺼내 들었고요. 슬시오 선수는 성기사를 꺼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백학죽 선수의 손패를 보니까 사나운 원숭이란 카드가 보여요. 사실 이 카드가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다가 네. 요 근래 선수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카드거든요. 네. 3코스트에 3살은 아주 좋은 스탯을 가졌고 또 도발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의 명치를 때리기 전에 다른 한 수를 때리기 전에 이 친구를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카드입니다. 일단은 지금 손패만으로는 사실 손님 전사일지 아니면 방밀 전사일지 확실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아무래도 원숭이를 쓰는 손님 전사가 또 많이 요즘에 많이들 쓰기 때문에 네네. 그쪽으로 약간은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반면에 또 슬시오 선수의 성기사는 뭐 대부분이 예상했을 거예요. 비밀 일단 보이고요. 1, 2, 3코스 아주 이쁘게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 카드는 뭐 저 덱은 뭐 여기서 관전하는 분들도 뭐 오늘도 만약에 뭐 등급전을 돌리다가 만날 수 있는 덱이기 때문에 뭐 경기 그냥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바터베 크랄 선수 첫 번째 턴. 일단은 전사 상대로 처음에 고기 한 희생을 걸었는데 이게 전사 상대로 진짜 괜찮아요. 이게 전사가 초반에 하수인을 끊는 방법이 무기밖에 없거든요. 초반에 한 번을 그냥 막아주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일단은 백각 선수 나이론 사냥꾼이라도 보이고요. 자, 일단 저 비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백학준 선수도 이제 생각하기에 처음에 1턴에 걸었다 그러면 안갚음이나 고귀한 희생을 저희가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비밀? 네네. 네. 고귀한 희생. 네. 대신 맞아주네요. 그렇죠. 그대로예요. 네. 이걸로 뺀 거면은 백학준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싸게 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일단 격돌까지 하면서 드로우. 네, 보호막까지 벗기고 드로우. 좋죠. 이게 일단 정복전인데 어떤 매칭을 제일 처음에 이제 잡게 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손님 전사라고 예상을 해봤을 때 아직은 몰라요. 뭐 나이런 사냥꾼도 있고 손님 전사인지 박멸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손님 전사라고 한다면 파마기사 상대로 상성이 괜찮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각준 선수가 첫 판은 조금 더 매칭을 잘 가져온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변경 소집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소용돌이 가지 좀 이쁘게 나오거든요. 너무 이쁘죠. 그렇죠. 네. 일단 명찰을 때려주고 선 종료입니다. 세 번째 턴. 지금 근데 잔인한 감독관이 아까 뭐 멀리건을 할 때도 잠깐 보였는데 아직까지는 또 모르겠어요. 이게 요새는 또 손님 전사의 잔인한 감독관을 그렇게 또 빼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보통 하나 정도는 그래도 넣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봤을 땐 손님이 그래도 유력하지 않을까. 소용돌이를 봐서는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손님 전사가 좀 유력해 보입니다. 소용돌이 굉장히 크죠. 일단 소용돌이와 방어 제작자 내주고요. 성기사 입장에서는 확실히 지금 필드를 먼저 잡고 있어야지 지금 손에 있는 왕축도 활용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거 깔끔하게 정리된 거 위기입니다. 소돌 한 방에 그냥 휑휑휑 다 돌아버렸죠. 네네. 일단 지금 성기사가 만약에 이번 턴에 뭐 누군가 조종하는 벌목기 같은 카드가 있으면 편하게 낼 수 있을 텐데 여기서 뭐 단검고개사의 영웅 능력을 쓰자니 필드가 좀 약한 것 같고 그렇죠. 그다음에 병력 소집 한 번 더 까져라 주자니 두 번째 소용돌이나 아니면 필드가 또 너무 쉽게 정당할 것 같거든요. 지금은 약간 성기사의 오른쪽 손패가 중요할 것 같고요. 반면에 백학준 선수는 한 번 필드를 정리해놨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경기를 길게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는 뭐 슬시오 선수 입장에서는 단검에다가 영능으로 일단 무난하게 갈 것 같은데 백학준 선수는 지금 무기가 나오면 베스트겠지만 그게 아니어도 지금 현재 선패 감독관도 있거든요. 일단 깔끔하게 끊어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방어제한테 때려놨고요. 네. 무기가? 벌목기. 벌목기 나왔네요. 말씀하신 게 곧바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조금 선택이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감독관을 사용해서 단검을 끊어주는 방법이 하나 있을 테고 아니면 그냥 벌목기가 나갈 수도 있을 테고요. 이거는 뭐 선수의 선택일 것 같은데 선택의 여지는 많은 상황. 지금 네 번째 턴이고요. 저 같으면 그냥 벌목기가 나가는 벌목기가 게 괜찮아 보이거든요. 네. 일단은 나크란시 선수도 플레이를 해줬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지금 톱니망치는 좋죠. 정말 좋죠 지금은. 지금 이렇게 되면 단검을 또 살려줄 수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톱니망치 끼고 벌목기 정리한 다음에 그러니까 방제를 먼저 잡고 벌목기 정리하는 쪽을 아마 생각하지 않을까. 그게 제일 무난하죠. 그렇죠. 여기서 뭐 로데브나 아니면 병력 소집의 영웅 능력 같은 걸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카드 한 장만 있으면 손해를 많이 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톱니망치를 껴줘서 필드를 정리하고 갈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할 듯한데요. 벌목기에서 어떤 카드가 나올지 참 궁금하거든요. 여기서 파멸의 여자 이런 것만 안 나오면 그렇죠. 자, 일단은 일코체 토테. 네. 근데 지금은 사실 네네. 먼저
방제를 좀 잡았어야 됐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약간 이런 플레이인 것 같아요. 슬슬 선수가 방제작을 먼저 안 잡은 이유는 벌복해서 나오는 카드가 네. 예를 들어 체력이 2짜리면 그 카드를 끊어주고 방어구 제작자로는 당근공에서 안 끊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네, 생각을 아무래도.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했고요. 네. 일단은 근데 불꽃의 토템 전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네. 활용하기가 좀 쉽진 않은데 그렇죠. 뭐 감독관이 있어가지고 네. 사용하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굳이 하려면 네. 할 수 있죠. 네. 나쁘지 않아요 지금은. 맞아요 괜찮아요. 그렇죠? 이거 감독관 쓰고 그다음에 도발까지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뭐 감독관이 공격기 사요. 너 말씀하신 게 늘어 계속 되고 네. 있네요. 하지만 사라지겠죠. 네. 네. 근데 지금 양 선수가 조금 서로 딱 제일 마음에 드는 카드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슬슈 선수 6턴이기 때문에 역시나 수수께끼 도전자가 그렇죠. 간절히 이제 필요했을 테고. 반면에 백각준 선수도 무기가 참 중요하거든요. 형기사가 초반부터 무기가 한 장도 안 잡히면서 죽음의 이빨이 아무래도 좀 나와주는 게 그렇게 되면 이제 추가로 손님이 나왔을 때 네. 풀어줄 수가 있다 보니까 필승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네. 네. 왕충을 사용했을 때 필드 정리를 하고 요들 범위까지 하면서 나왔습니다. 다음 턴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로 좀 극단적으로 내면의 분노를 사용해서 나이런 사냥꾼이야로 또 필드를 잡는 방법도 있을 테고요. 왜냐하면 이제 슬쇼 선수가 전 턴에 그 저걸 안 냈거든요. 숙객 네. 존재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근데 아직은 뭐 박사분도 있을 수 있고 네네. 네. 타겟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아껴주는 모습이네요. 자 지금 이제 슬쇼 선수는 벌목기가 나왔고요. 네. 자 뭐 일단은 네, 뭐 벌목기랑 병력 소집 아니면은 이제 로데브랑 영능인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후자가 낫지 않을까. 네, 벌목기랑 병력 소집이 좀 더 나아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아까 소용돌이가 네. 한 장 빠졌고 사실 조금 안전하게 하려면 로데브도 괜찮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선택의 성향 차이인 것 같고 만약에 조금 과감하게 필드를 전개해주고 싶으면 네. 소용돌이가 한 장 빠진 틈을 타서 죽음의 빨도 안 끼고 있기 때문에 네, 확실히 벌먹기를 내면은 지금은 3, 4에 그냥 교환이 되는 각이라서 차라리 로데브가 낫겠네요. 그렇죠. 로데브를 선택을 해줬고요. 현재 충원까지 하면서 턴이 마무리되나요? 카드들 기다려집니다. 로데브! 지금 백각준 선수 입장에서는 물론 로데브도 나쁜 카드는 아닌데요. 계속 이제 죽음의 빨 같은 무기가 기다려질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백각준 선수, 크라이시 선수가 지금 피가 관리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체력이 여유가 있죠. 네, 아직은 여유 있어요. 이게 드로우를 그러면 추가로 더 볼 수 있다는 거고 후반에 네. 네 확실히 여유가 있죠 지금은.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이 경기를 하면서 어떤 이제 시스템 아까 부스 자체가 야구 취조실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네. 선수들의 심리전을 위해서 저런 식으로 만들어놨는데 서로 눈을 안 쳐다봐요. 지금 정말 네. 취조를 당하는 기분이죠. 네, 뭐. 자기 모니터만 보기 바빠요. 내 네네. 플레이만 한다. 난 머릿속으로 지금 생각할 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외국 대회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플레이를 하는 건 상대 선수 이렇게 한번 쓱 쳐다본 선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실제로 막 뭐 좋은 카드가 나왔는데 그렇죠. 상대를 보면서 웃는 선수들도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심리전이 네. 그런 것도 확실히 좀 선수들이 좀 적응이 되면은 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뭐 바둑 같은 경우에서도 뭐 한 수 두고 선수를 쳐다보고 그렇단 말이에요. 예. 네. 자 일단은 공포의 적을 무기 없이 내줬고요. 드디어 나왔어요. 드디어 필요한 카드가 나오긴 했습니다. 필요한 카드가 지금 근데 예, 네. 나쁘지 않죠 지금은. 너무 좋죠. 정말 좋죠 이거. 제 생각에는 지금 제일 원했던 카드가 저게 아닌가. 예. 네. 게다가 싶거든요? 이게 수수께끼가 지금 필드가 전개된 상태에서 나오면은 네. 나이사 각도 안 나오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원한 카드가 일단 손에는 들어왔는데 자 이걸 슬슈 선수 어떻게 풀어갈지. 네. 슬슈 선수가 고민하는 건 지금 수수께끼 존재는 네. 내줄 텐데 정리를 어떻게 할까 그렇죠. 생각했던 것 같아요. 5일로 그냥 정리를 하느냐 아니면은 다시 살리면서 정리하느냐인데 네, 확실히 이 판단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 이유가 나이사 각을 좀 피하기 위해서. 그렇죠. 개체수를 네. 개체수를 늘리고. 네 수수께끼 도전자를 내면서 여기서 맥각춘 선수는 소용돌이 같은 카드 상당히 필요해질 거거든요. 필요한 카드가 너무 맛이. 많아요. 네, 이거 마무리 일격도 좀 필요한 상황이고 지금 이렇게 되면 백각춘 선수가 지금 8턴까지 왔는데 무기가 한 장도 안 잡혔어요. 그렇죠. 설마 이거 무기 없는 전사인가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네네. 이게 지금 야. 자 일단은 내면의 분노. 네 이거는 2분의 1의 확률로 왼쪽 두 개 들어가줘라라고 양가풀인 것 같고요. 제일 좋게 들어갔죠. 잘 들어갔어요. 일단은. 네 이렇게 되면 구원도 신벽이 살게 되고요. 자 문제는 이게 경쟁심 하나가 남아있거든요. 네. 네 지금 필드 이거 네 마리 경쟁심 다 발리면은 그렇죠. 그렇죠. 다 합쳐서 일단은 저기 예, 지금 참회가 아니기 때문에 경쟁심이 걸렸고 경쟁심. 근데 아까 이제 에어트랙 선수를 짚어줬다시피 전사가 아직 체력은 여유가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필드만 한번 밀어내게 된다면 아직도 희망은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찰나에 네. 네. 좀 늦각이에요. 조금씩 네네. 늦었는데 박사분까지 나왔고 이거 다음 턴에 티리온 나오겠는데요?
자, 지금 저희는 웃고 있지만 크라이스 선수 표정 한번 보고 싶거든요. 그렇죠. 티오가 나오면 이제 수붐티가 되는 거죠. 네네. 네, 로 없어요. 어, 아시네요 수붐티. 네, 로 수붐티 알고 네네. 있죠.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어, 험상군의 손님이 나왔지만 조금 늦은 감이 많이 늦었죠. 있죠. 네. 네. 게다가 이게 손패가 말라가지고 그렇죠. 연계를 시켜야 되는데 손님을. 그렇죠. 연계도 못 시키고. 야, 그론마씨가 나가서 아 이거 투숙했게 노 티리오는 아닌데 도발이 세워지고 네네. 지금 굉장히 큽니다. 네, 지금 썩은 이익 누더기 걸리면 네. 너무너무 좋고 이게 또 손님 전사이기 때문에 난투 안 쓸 거거든요. 네. 난투 없이는 이거 답이 없어 보여요 지금은. 드로우도 전투 경로 하나 노리기에는 한 장밖에 못 봅니다 지금. 설령 난투를 써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답이 없어요. 또 하소연 내면 되거든요. 그렇죠. 아, 첫 경기는 이렇게 해서 슬지훈 선수가 기분 좋게 가져갈 이게 뭐죠? 같습니다. 이게 뭐죠? 네. 나왔네요. 나오긴 나왔는데 네. 너무 늦었네요. 너무 늦었죠. 네, 뭐 늦었어요. 네, 자, 뭐. 이렇게 되면서 첫 번째 경기는 슬지훈 선수가 크라이스 선수를 상대로 먼저 1승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처음에 선수들의 어떤 덱을 받았을 때 성기사라는 직업이 있으면 대부분 대회에서 요새 파마기사 많이 그렇죠. 나오거든요. 역시나 파마기사가 왜 이렇게 선수들이 다 사용하는지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준 경기가 아니었나 싶고요. 네, 다음 경기 이제 정복전인데 아까 저희가 룰 설명할 때도 언급을 드렸지만 그 세트 스코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강력한 덱을 먼저 해서 최대한 세트 스코어의 이득을 보고 하는 플레이가 그렇죠,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전략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그런 그렇죠. 룰이죠. 그리고 저는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사실 백학중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덱 구성을 파마 그러니까 성기사 파마 성기사를 좀 저격하는 덱 구성을 준비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첫 번째 단추부터 틀어졌어요. 네. 이게 좀 뭐든지 네. 조금씩 타이밍이 느려지면서 충분히 상대가 가능했으나 안타깝게도 일단은 뭐 첫 번째 경기를 내주게 됐습니다. 선수들이 네네 지금 이제 두 번째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좀 의도한 대로 좀 되지가 않아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네. 표정 좀 이렇게 눈빛 교환도 하고 하기를 원했는데 네네. 그게 잘 안 돼서 좀 아쉽습니다. 아, 전 뭐. 자꾸 보는데 저를 안 보시더라고요. 둘이만 눈빛 교환하고 아니 전 그 선수들 눈빛 교환 말씀하세요. 말고요. 총각 정신 차려. 네. 자, 선수들 모두 준비됐다고 합니다. 두 번째 경기 곧바로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네, 이게 일단은 이제 선수들이 직업을 좀 바꿨어요. 크라이스 백학중 선수는 흑마법사 네. 선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슬지훈 정한 선수 드루이드 선택을 했는데 크라이스 선수의 덱이 약간 리노 악마 거인 흑마 같이 보이거든요. 네, 방금 확실히 네네. 지금 보였던 카드들이 그리고 요즘에 백학중 선수랑 이제 레더에서 좀 몇 번 만났었거든요. 네. 악마 거인 흑마를 정말 예, 열심히 쓰더라고요. 실제로 강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졌습니다 그때 제가. 아, 아픈 추억을 안겨줬던. 네. 네. 그런 경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선수들 모두 선택을 했고요. 네. 지금 표정들이 다 굉장히 진지해요. 이게 약간 예전 블리즈컨 보면 모닥불 옆에 딱 키워놓고 이렇게 딱 피워놓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선수들이 약간 그런 의도를 저희가 이제 룸미디어에서 준비를 했는데 네. 서로 그냥 경기에만 집중해요. 이거 막 집에서 그냥 등급전 하는 것처럼. 뭐 아직 준비한 네. 저기 이 방송... 두 선수가 혹시 안 친한 게 아닐까 아니면 그럴 수도 있어요. 어색할 수도 있어요 네. 서로. 예. 친한 선수들이면 이거 안 그럴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일단 드루이드가 1턴에 정신작용의 낙사마스 망령을 먼저 던져주고요. 네. 이건 약간 백학수 선수의 덱 자체를 위닝만 없앨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렇죠. 그렇죠. 좀 이렇게 키워보겠다. 해주는 것 같거든요. 네네. 하지만 악마 거인 흑마고요. 손패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에 정신 자극에 이제 망령을 내는 이유가 또 두 번째 이유라고 볼 수가 있는 게 그 지옥의 불길. 그렇죠. 네, 그렇죠. 각을 좀 피하기 위해서 네, 이런 식으로 좀 빨리 키워주면 맞습니다. 흑마 입장에서는 정리할 방법이 전혀 없거든요. 일단은 지금 에어트랙스에서 정확히 짚어준 대로 지옥의 불길 나올 타이밍에는 저게 사사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흑마 법사가 필드를 잡았어도 저 망령이 막 대스윙이 될 수도 있어요. 아, 끔찍하네요. 네, 무섭습니다. 잘 키운 망령 하나 열 뭐 부럽지 않죠. 그렇죠. 네, 거짓말같이 지옥 불길도 나왔고요. 게다가 지금 슬시오 선수가 지금 여기서 동전의 벌목기를 사용해줘도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가장 깔끔하죠. 근데 손에 숲의 소자도 있는 데다가 동전을 좀 더 아끼겠다. 아껴주나요? 아무래도 숲수가 지금 두 장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거를 6턴에 숲수를 좀 빠르게 내겠다. 지식의 고대정령. 네, 네네네. 죄송합니다. 네. 지식의 고대정령. 묘목 네. 둘을 뽑고 네. 그렇죠. 6코스트의 지식의 고대정령, 7코스트의 지식의 고대정령. 이런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지금 황혼의 비정이 나와서 네. 너무 기분 좋을 텐데 여기서는 백학준 선수가 숲의 소재 예상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공허 소환사로 그렇죠. 네, 돌아갈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기분 좋은 티를 전혀 안 내고 있어요, 선수들이. 네. 네, 지금 말씀대로 네. 숲수가 그 숲수를 생각하면은 저 네.
비룡이 나가게 되면 1, 2자리 하수인한테 교환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2판단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네. 약간 이럴 수는 있어요. 막 어떤 선수가 2대0으로 앞서 뭐 2판을 먼저 딴 상태에서 마지막에 내가 이길 것 같으면 그때 한번 썩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저 선수 정말 마지막에. 네, 네 정말 마지막에. 예. 네. 회심의 칼을 꺼내면서 이제 네, 씩 웃어주는 넌 나한테 안 돼 이런 네, 느낌으로 권총 네. 들고 있어도 되고요 아니면 그렇죠. 자 일단 여기서 슬지호 선수가 할 수 있는 플레이는 숲의 수호자로 침묵을 걸고 잡아주는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아니면 잡아주지 않고 그냥 침묵만 걸어도 되고요. 아니면 네. 벌목 길러도 되고요. 여러 가지 판단이 있는데 다음 턴에 아까 에어스트레스에서 얘기했던 대로 뭐 지시의 5대명을 나가고 싶으면 급속성장을 생각해 볼 만했거든요. 그렇죠. 저도 사실 그거 거기 그 부분을 가장 고민한 게 아닐까.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파오리산까지. 근데 이렇게 되면 자 지금 백학준 선수가 지옥의 불길 쓰기도 조금 애매하고요. 아니면 지금 악마가 손에 말간시스 한 장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나이런 사냥꾼이 약간 배제하는 과감한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지옥의 불길을 안 쓰기에는 너무 위험해 보이거든요. 이게 야포만 있어도. 지금은 데미지가 지금 로데브 돌아갑니다. 그렇죠. 네, 지옥의 불길이나 뭔가 막아주는 수단이 지금 필요했었는데 그렇죠. 네, 지금 로데브 판단 네, 막아주기 위함이었죠. 라그나로스까지 사용해주고요. 슬지어 선수가 저 이제 드루이드 덱을 약간 좀 무겁게 요새는 라그나로스 같은 카드 이제 7톤 이상의 카드를 많이 안 쓰는데 그렇죠. 라그나로스 사용해주면서 그리고 네트페이를 나왔는데 네, 저 카드 좋아요. 드로우만 볼 수 있으면 정말 좋죠. 아, 너무 좋죠. 먹은 예, 필드도 지금 잡아놓은 상태라서 네. 스페셜로 침묵 걸어주는 선택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고대감시자. 지금 아까도 이제 처음에 슬지호 선수가 정신자극에 낸 1턴에는 망령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요. 저 카드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거인의 암흑불길 정도밖에 없을 텐데 그렇죠. 두 턴 뒤에는 거인 암흑불길도 안 죽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저거 진짜 데스윙 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럭무럭 잘 크고 있단 말이에요. 네. 게다가 요즘에는 뭐 자 과연 낚시를 예 거인 흑마들이 또 암흑불길을 한 장밖에 안 쓰거나 뭐 이런 경우도 많다 그렇죠. 보니까 지금 확실히 망령이 이거는 큰일을 낼 것 같은데요. 저게 그냥 마지막 한 방을 그냥 때려서 끝낼 것 같은 느낌이 네. 납니다. 일단 지금 손패에 만약에 저 슬지호 선수 손패에 야생의 폴가 두 장이 있었으면 킬 가격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약간은 뭐 그런 카드는 없지만 뭐 손패에 넉넉해요. 지지의 고대행론도 있고요. 라그나로스도 있고요. 휘둘러치기 써서 정리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분명히 크라운시 선수가 굉장히 기분 좋은 핸들을 들고 시작을 했었는데 네. 이게 지식의 고대정형이 지금 나가게 되면은 망령도 네. 꺼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되게 아까워요 지금. 타르산 네, 잡아줘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휘둘러치기를 쓰면서 좀 정리를 하지 않을까. 그렇죠. 휘둘러치기를 네, 사용하게 되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선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역시 휘둘러치기. 네. 아 지금 백학준 선수는 저 망령 너무 거슬리거든요. 저 언제 나올지 몰라요. 한 방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너무 잘 크고 있어서 네. 그리고 이제 드루이드를 상대할 때 저희가 이제 누구나 알고 있겠지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자연의 군대 야생의 포효 슬슬 이제 굿코스트가 다가오고 있거든요. 동전도 안 썼다는 걸 카운팅하고 있을 테고 거기다 플러스 망령의 데미지라면 당장 다음 턴에 킬각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은 불안해지죠. 확실히 예, 야포 한 장만 있어도 굉장히 네. 위험한 각이기 때문에 지금은 정리하고 네. 네. 이거 판단 좋습니다. 네. 아, 이거는 예. 일단은 예, 여기서 킬각이 잡힐 상황은 안 나오죠. 야포가 네. 있어도. 그리고 이런 플레이가 또 오른쪽에서 숲수가 나왔어. 거짓말 같이. 게다가 저 숲수는 한 장 썼거든요. 예. 그렇죠. 지금. 숲수인데. 근데 이게 여기서는 라그도 괜찮아 보이거든요. 사실. 아 그렇죠. 근데 문제는 본체 맞으면은. 난리 나요. 네, 여기서 최악의 수를 생각하면 본체 맞는 건데 난리 납니다. 예. 여기는 숲의 수호자의 영능력으로 돌아가는 그렇죠. 판단이 가장 무난해 보이긴 하는데 왜냐면 라그나로스 냈을 때 제일 좋은 건 비룡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니면 뭐 고대 감시만 잡아줘도 나쁘진 않은데 본체 들어가면 정말 네. 용암거의 나무불길 막 아르고스의 수호자 세워지면 그리고 슬시어 선수가 또 성향이 네. 굉장히 안전한 플레이를 그렇죠. 선호하시기 때문에 네네네. 네. 이거는 아무래도 예, 숲수 차라리 지식의 고대 정형으로 드로우를 봐가지고 지금 자구냐 파나도 없거든요. 맞습니다. 빠르게 그렇죠. 찾는 쪽으로 아마 생각하지 않을까. 네 지금 뭐 네. 워낙 신중한 플레이로도 유명하고요. 뭐 세팅방 있었다면 사실은 또 지금 뭐 계산술이라는 게 또 있죠. 계산 굉장히 이제 오래 하고 드로우를 예. 숲의 수호자마저 아껴준 거는 빠르게 이제 어차피 이제 필드 싸움을 해서는 나와주고요. 네. 흑마법사한테 후반을 바라보게 하니까 자유대 군대 야생의 선수를 빨리 찾아서 게임을 끝내버리겠다라는 판단 같고요. 자 일단은 백학준 선수는 지금 흑마가 이럴 때 가장 답답해요. 어떨 때죠 이럴 때가?
이렇게 지금 네. 상대 필드가 남아 있는데 정리 못 하고 본인은 도발을 이러면 올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상황에서 도발 안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아, 네. 이거는 초보자 있으면서 네. 도발 올리고 정리하겠다. 자, 너무 좋은 판단이죠. 네, 아르거스로 해주고요. 이게 상황이 드루가 손패가 거의 마른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그려지면은. 흑마가 굉장히 좋은 건데 지금은 톤패가 너무 많아요. 드루가 아직은 드루가 파워가 넘쳐납니다. 네, 그렇죠. 뭐 한 장씩 내서 정리해도 여기서 뭐 뭘 해도 돼요. 드루이드는 선택이 네. 너무 많아요. 반면에 이제 흑마 법사는 도발 카드가 있긴 한데 약간 이제 드루 아까도 이제 에어트릭스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자연의 군대 야생의 포유 각을 항상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랑 이제 계속 싸우고 있을 거예요. 네. 저 많은 카드 중에 두 장 있겠지. 나 그럼 어떻게 막아야 되지? 나 도발 두 개밖에 없는데 하수인도 없는데 지금 고민이 네. 될 겁니다. 세시오 선수는 지금 뭐 천벌 고대 감시자를 천벌로 잡고 동전 박사분까지 뭐 무난하게 생각하면은 그런 수가 가장 무난해 보이고요. 그렇죠. 지금은. 가장 일반적인 네. 뭐 생각이고요. 역시나 일단 천벌로 그런 플레이 해주나요? 아니면 뭐 여기서 휘둘치기가 나왔어요. 휘둘치기 일단은 네, 박사분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동전을 써주고요. 불안점이 사실은 드루 입장에서는 지금 자구냐포 한 장도 없다는 거. 네. 그거인데 아 근데 손패가 너무 많아가지고 야 필드 싸움 계속 해줘도 지금 드루가 너무 유리해 보입니다. 그렇죠. 뭐 당장은 뭐 상대 입장에서는 자구냐포가 들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없어요, 말씀대로. 네. 네. 와 드루이드가 핸드가 저렇게 많은데 자구냐포가 없겠지라고 하는 건 너무 아니란 생각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이제 백학수 선수는 보이지 않는 자구냐포와 싸우고 있거든요. 세시오 선수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카드 한두 장씩만 필드를 유지시켜주면서 네. 넌 킬각 없지? 하지만 난 킬각 있을 거야 라고 위협을 해주고 있어요. 네, 이것도 뭐... 지금 이 상황에서도 용고에다가 도발을 내야지 자구냐포 생각을 하면 그렇게 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예, 그렇게 되면 총패가 그게 더 정리된다고 생각하면은 뒤가 없어요. 흑마 입장에서는 지금 네. 근데 해야 돼요. 자 일단은 흑마 법사가 드루이드를 잡아주는 그림은 역시나 이제 이 빡 계속 이렇게 밀리다가 필드를 한번 잡는 그림인데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필수가 이제 흑마 대 드루 쪽에서는 암흑불길이거든요. 거인이 당하고 암흑불길로 한번 필드를 지워줘야 하는데 아직은 그 카드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극한으로 일단 하나 정리해주고 도발 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네. 하나에다가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해도 만약에 자구냐포 있으면 폭탄 데미지에 따라 죽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주는 덕분에 세시오 선수는 예, 자구냐포 없는데 그냥 예, 그냥 마음 편하게 필드 정리하고 네. 하수인 깔아주고 편하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세시오 선수도 약간 불안한 게 자구냐포가 너무 한 장도 안 났거든요 지금. 네 장 중에 한 장도 그렇죠. 안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세시오 선수도 백학진 선수가 네 장, 크라이 선수가 네 장밖에 없지만 암흑불길 나오면 자 이거 폭탄 데미지 중요합니다. 이 이거 폭탄 데미지가 오른쪽에 3 데미지만 터지면은 2 데미지나. 일단 자, 정리가 가능해요. 지금은 고민이 되죠. 네. 사실 욕심 같아서는 타워 피드를 먼저 쓴 다음에 폭탄을 때리는 게 어떨까도 싶습니다. 아니면 좀 더 안전한 네, 그렇게 예, 되면 아무래도 보장이 되겠죠. 네. 아, 근데 그렇게 되면 필드가 조금 약해져서 정리를 해주면 다행인데. 네, 그렇죠. 자 먼저 때려주고 먼저 때리는 건 아 본체. 본체 3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이러면 비룡 휘드를 쓰게 여기도 휘드를 쓰게 휘드를 안 쓰게 사람의 피가 나왔어요. 이러면 정리해주고 가겠죠. 예. 네. 정리가 근데 애매하죠. 이거는 그냥 안 벌목기. 네, 벌목기가 나오면서 턴이 마무리가 되겠죠. 이게 원래 비룡을 냈을 때 타이밍은 휘둘러치기로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벌목기를 생각을 했는데 살아있는 뿌리가 나오면서 정리할 수가 있었거든요. 아 코스가 어떻게 아, 동전이요. 네. 아 네네. 제가 급속 성장을 제가 눈이 좀 침침해서 아니 아직 네, 동전이 있는 줄 알았어요. 네, 네 아, 죄송합니다. 아, 저는 순간적으로 지금 아 역시 나는 머리가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했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 제가 요새 네, 이렇게 되면 일단은 백학준 선수가 또 필드를 정리해야 되는 숙제를 네. 안게 됐고요. 아 이거 드로우를 먼저 말가니스로 말가니스가 먼저 말가니스 난 다음에 드로우 보겠다. 네. 네.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고대 감시자 랜드 한 장 더 가져오고 네, 비룡만 지워주고 근데 슬시오 선수 이제 슬슬 백학준 선수의 어떤 필드가 강해지고 있는데 일단은 어떻게 자군야포가 아직도 한 장도 안 이거, 나오죠? 그래도, 아, 요즘 이 정도면은 사실상 네. 아, 좀 신기할 정도로 안 나오는 거죠. 네. 화나죠. 근데 그리고, 분위기가 네. 너무 좋아요. 지금도 휘둘 각이 굉장히 이쁘거든요. 휘둘 쓰고 영능으로 정리하고 벌먹기로 예, 말가니스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필드 하수인 낼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발드 살프까지 아니면 타우리산도 나갈 수도 그렇게는 안 되겠군요. 지금 코스트가 안 돼서 그렇게 되면 뭐 습수까지 그냥 활용해버리고 그런 방법도 있겠네요. 지금은
지금 일단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민을 좀 오래 하는 선수입니다. 지금 흑마 손패도 마른 상황이다 보니까 드로우를 먼저 보네요. 그냥 천천히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드루는 자구냐포 오히려 없는 게 여기서는 하수인이 많은 게 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비룡이 나오면서 자, 이러면 일단은 정리는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스페소자 힙스랑 이제 휘두를 여기서는 활용을 하겠죠. 정리를 해주고 자 과연 벌목기에서 아 두꺼비 네. 나쁘지 않아요. 좋은 카드죠. 네, 네. 추가 데미지를 네. 줄 수 있기 때문에 자 흑마가 이제 숨이 턱 막힙니다. 휘두는 네. 모두 정리가 되었고 용거 나머지 용거 하나를 좀 찾는 게 좀 급해 보이는데 그렇죠. 드로 한 장밖에 못 보거든요 지금은. 만약 이제 백학준 선수는 크라이시 선수는 슬시 선수의 자구냐포를 배제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네. 이쯤 왔는데 본인도 이제 필리임 싸움도 밀린데 자구냐포까지 생각하면 자 여기서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네, 이러면은 괜찮죠? 예 거짓말처럼 나왔어요. 네, 용거 인프두목 뭐 힐보까지 아니면은 도발을 세우는 게 조금 더 안전할 수 있겠고요. 도발 세워야죠. 네. 도발에 치유 로봇까지 쓸 수 있거든요. 아 치유 로봇은 못 쓰죠. 아, 4코짜리 예. 좋네요. 낡은 치유로까지 나와주면서 숨통이 좀 튀는 상황이 됐어요. 아, 드디어 자연의 군대가 나오긴 했는데 이게 한두 턴 전에만 나왔으면 조금 더 이제 효율적으로 교환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흑마법사의 필드가 너무 강력해졌고 암흑불길도 사실 나온 타이밍이 됐단 말이에요. 와 이게 용거 한번 나온 게 게임을 아, 그렇죠. 이거 정말 바꿔놨어요 지금. 순간 움찔할 법도 했는데 표정 변화가 없습니다. 아니 포커페이스네요 두 선수 모두. 네. 사실 서로 약간 애타는 순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만약에 야생포라도 같이 있었으면 자군자포를 쓸 타이밍도 나오는데 지금은 이 강력한 필드 정리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네. 굳이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러면 흑마법사가 또 좋은 하수인 손에 들어왔을 때 잘 들어갔어요. 야 제대로 이러면, 들어갔습니다. 네, 이게 베스트였거든요. 이러면 4-1%로 정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네. 베스트로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자 들어오고요. 드로우드 영영 알토베 드로이드와 낙스라바스의 망령. 지금 이렇게 드로우를 여유있게 볼 수 있는 플레이가 폭탄 저기 뭐죠? 독두꺼비의 데미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네 제대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되면 저 고대의 감정이 있긴 하지만 때릴 수 없는 친구고요. 아 이게 거의 흑마가 이제 남은 게 용거 다 썼고 네. 네. 아, 그리고 이게 인프 두목을 쓰는 거 봐서는 좀 네. 변형이 돼서 그렇죠. 산 거를 안 쓰는 덱이 아닐까. 그렇죠. 산 걸 안 쓰는 것 같고 네. 지금 자락서스 타이밍도 너무 좋은 게 네. 어차피 작은 자포가 있으면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아니면 자락서스 그렇죠. 영광 못 나오거든요. 그렇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네네. 자락서스. 네. 왜 좋아하시죠? 아, 뭐 와우하는 친구들은 다들 이제 추억이 있을 거예요. 이청군수. 아, 이청군수. 네네네. 잘 아시네요. 네, 좋은 템을 줬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일단 자락서스가 나갔는데 자연의 군대 야생포에 모였고요. 하지만 아직 킬각은 안 나옵니다. 이게 좀 답답하죠. 굉장히 잘 풀리는 것 같았는데 결국 원하는 게 제대로 나와주질 않고 있어요. 그렇죠. 네. 슬지원 선수는 여유 있어요. 네, 뭐 지금 하순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발드발드 도발 둘 다 세우면은 만약에 암불이 들어왔을 때 네. 너무 뼈 아플 수 있어가지고 그렇죠. 저는 네. 그냥 비룡 한 장 정도의 암불 정도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그냥 라그나 라그 예 그렇죠. 라그도 사실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그 플레이를 못 하고 있는 건 아직 나이사 예 나이런 선수 그냥 영혼 착취 같은 카드가 안 빠졌기 때문에 그걸 아마 머릿속에 넣고 있지 않나. 만약에 라그 냈다가 이제 뭐 그거 제압기 당하고 또 지옥불 정령 맞으면 피도 완전 뺏겨 버리거든요. 급속 이러면은 발드 하나 세우고. 일단 넘기는 거예요. 네. 과연 공허수환사 지금 암흑불길이 애타하게 기다려줄 텐데요. 분명히 이 덱에 암흑불길이 있을 거거든요. 없을 수도 네. 있어요. 사실 이런 악덕 덱에 지옥불길을 두 장도 암흑불길 안 쓰는 덱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일단은 공허수환사에다가 그 공허수환사보다는 이제 치유로봇에다가 사실 또 이걸 또 믿고 있는 구석도 있었죠. 네, 네 치유로봇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자연의 군대와 야생의 포효가 기다리기 때문에 이제 이건, 덜덜 떨리거든요. 이거 킬각이죠. 예, 킬각입니다 지금은. 이거는 그냥 비룡으로 정리하고 14 데미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자군의 아니요 14입니다 지금. 제가 킬각입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연의 군대 야생의 포효가 14 데미지인데 지금은 이게 12 데미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 드루이드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가끔은 이제 깜빡깜빡 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되면 예 슬시오 선수가 2-0으로 일단 앞서가고 네 있어요. 앞서가게 됐네요. 그렇죠. 아이고 제 이렇게 되면 이제 슬시오 선수가 드루이드까지 졸업하면서 도적 하나 남았거든요. 그렇네요. 그리고 이 경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트 스코어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지금 셀시오 선수는 만약에 혹시나 여기서 3연패를 내리해서 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물론 이기고 싶겠지만. 아, 뭐 그렇죠. 오늘 이제 셀시오 선수가 또 킹메이커로도 굉장히 또 유명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즌 1 같은 경우는 뭐 아무도 셀시오를 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본인이 우승을 한 거고 네. 자, 이번 대회에서 어떻게 또 될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자, 선수들이 곧바로 뭐 준비를 굉장히 지금 마음이 다 급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곧바로 준비가 됐다고 하네요. 경기 한번 보시죠. 자, 일단은 셀시오 선수의 도적만 남은 걸 아는 상황에서 백학준 선수가 다시 한번 이제 흑마법사를 꺼내 들었거든요. 기름이 하나 있네요. 네네. 기름 도적으로 일단 보입니다. 네. 요새 이제 해줬고. 그 묘실 도굴꾼이 나오면서 가재짱 경매인과 말리고스를 쓰는 주문 도적도 많이 보이고 있지만 네. 역시나 지금 셀시오 선수는 아직까지는 기름 도적이 좀 좋은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도적을 가져온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이제 외국 스트리머들 뭐 라이프 코치나 외국 스트리머들이 또 즐겨 쓰는 또 새로운 도적이 또 생겼더라고요. 네. 네. 그 가재짱 그러니까 도굴꾼 두 개 쓰고 가재짱 쓰고 그다음 말리고스를 쓰는 대신에 뭐 박사분만 쓰고 기름 없이 필드 위주로 하는 도적도 있었는데 사실 그것도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워낙에 이제 선수들이 메타가 딱 빠르게 캐치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일단은 그냥 무난한 기름 도적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일단 손패는 양쪽 다 그냥 무난하게 들고 가고 있고 슬쇼 선수는 지금 이제 하수인이 많긴 한데 먼저 여교사를 꺼내줍니다. 네, 아무래도 다음 턴에 주문이 있다 보니까 뭐 혼절 그리고 기습 둘 다 뭐 활용하면서 이제 늘려줄 수 있다라는 그렇죠. 생각에 먼저 꺼낸 모습이고요. 아, 아까랑 다르게 도적은 침묵 카드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편하게 비룡이 나왔어요. 자, 이거는 사실은 정리하려면 카드가 너무 많이 소모될 테고 네. 혼절을 역시나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아니면 좋은데. 그냥 필드를 전개를 해버리는 것도 무시하고 필드 네, 전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무시하고 네. 뭐 지금 선택지는 거의 뭐 크게 두 가지 정도 나눌 수가 있겠는데 고민을 약간 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게 혼절을 쓰게 되면은 이코로 딱히 할 게 없거든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여교사를 하나 더 내던가 아니면 사실 도굴꾼도 지금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둘 중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턴입니다. 지금 현재 바텀에 크라니시 선수의 차례고요. 자, 원래 탑에 슬쇼 선수 차례고 죄송합니다. 예전부터 이제 그 거인류 흑마법사랑 도적의 어떤 상성은 흑마법사가 조금 거인 흑마법 좋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조금 많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산악 거인이 없고 약간 악마를 쓰는 악마 거인 흑마이기 때문에 지금 실시오 선수가 폭풍의 칼날을 이용하면 필드를 깔끔하게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도굴꾼. 일단은 역시나 정리를 해주지 않고 필드 잡아주고. 네, 기습으로. 네, 일단은 하나. 실생 하나 내겠다. 네네. 네, 저거는 주겠다. 이제 교환을 당하게 되면 기습을 못 쓰니까 그렇죠. 미리 체력을 빼놓는 플레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 턴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올빼미가 나왔고요. 자, 여기서 또 선택지가 어떻게 되죠? 네. 네, 일단은 뭐 그냥 무난한 거는 사실 로데브를 그냥 내버리고 네네. 그다음에 조굴꾼을 잡는 정도. 네, 그 정도로 그게 가장 무난해 보이죠. 네, 네. 그런 이게 뭐 집을 각도 안 나오고 하다 보니까 딱히 다른 수가 많진 않았어요 지금. 네, 일단 로데이브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문 하나도 못 쓰고 하수인밖에 쓸 수 없는데 거의 이제 도적은 하수인 내고 또 턴을 넘겨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로데이브가 나오면서 아까 취소를 했던 기름이 다시 들어왔거든요. 네, 정말 네. 도적 입장에서는 로데이브 정말 제일 싫어하는 카드 중 하나가 로데이브가 아닐까. 그렇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 다음이 이제 박사분 정도. 네. 모두에게 악몽이죠 사실상. 네, 특히나 도적이 이제 네. 네, 워낙에 주문 카드들이 많다 보니까 네. 아, 본체를 때려줍니다. 이게 전 경기에서 이제 백학준 선수의 암흑불길이 안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지옥불길만 손에 들고 있는데 여기서 이 필드를 깔끔하게 정리하려면 정리를 안 해주네요. 타우리산을 꺼내줍니다. 이 판단은 상당히 좋죠. 이번 그렇죠. 턴에 킬각이 안 나오면 도적이 타우리산을 정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도적도 일단은 손패가 네. 기름이랑 포칼이 일단 잡혀있어가지고 네 잡혔어요. 이거 각만 한번 내주게 되면은 도적이 무난하게 이길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좀 애매해요 지금 상황이. 네, 아직은 무기를 안 차고 있기 때문에 뭐 이 기름의 포칼은 못 쓸 것 같고요. 그렇죠. 여기서 사실 타우리산 혼절이 정말 눈에
진짜 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근데 다음 턴을 생각한다면 이 판단 정말 좋아 보입니다. 하기 싫으나 어쩔 수 없는 선택. 그렇죠. 네, 이게 다음 별로? 턴을 키가 잡을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런 판단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연계로 SI 7 요원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네, 이게 무드병치. 다음 턴에 동전까지 활용하면 그 무기, 동전, 기름, 포칼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버스트 딜 나옵니다, 이건. 자, 여기서 일단은 백각 선수가 이 필드를 정리하려면 지옥의 불길과 검은 폭탄 사용해서 정리를 할 수 있거든요. 이거 눈치 챘을 거예요. 그리고 네, 백각 선수도 혼자를 여기다 썼다? 이건 무조건 다음 턴에 킬각이다. 네, 이건 최대한 필드 정리하는 판단 정말 좋습니다. 네. 깔끔합니다. 여기서 욕심낼 필요 없이 용거 그냥 도발 세우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생명력 전환까지. 네, 이래도 도발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아이사가 나왔고요. 혼절이 한 장 빠졌기 때문에 약간 용암거인의 도발을 세워도 혼절을 맞는 확률이 낮다라고 생각할 거고. 네. 만약 당하더라도 또 나갈 수 있거든요. 네, 혼절 네. 당하면은 킬각은 안 잡히는 거기 때문에. 네. 자, 그리고 다시 슬시오 선수의 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슬시오 선수가 지금 저 용암거인을 정리할 방법이 안 보입니다. 네, 없죠 지금. 네, 뭐 굳이 하자면 칼 차고 때리고 포칼 돌리면 되는데 그거는 네, 경기를 네. 약간 포기하는 느낌이고요. 네, 말씀대로 이거 좀 길게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서 드로우를 네. 볼 생각으로 비룡이 나가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죠. 네, 생각이 됩니다. 도발을 하늘... 급하게 세워서 사실 다음 턴에 이득 볼 게 없거든요 지금은. 네, 그리고 하늘표 비룡을 내고 칼을 차놓게 되면 네. 다음 턴에 들어오는 카드에 따라서 또 한 번 이제 노려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뭐 두 번째 기름을 찾아도 지금은 네, 굉장히 또 좋은 그렇죠. 그림을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새 도적들이 맹독. 맹독 정말 좋죠. 칼 차놓게 되면 너무 좋죠. 만약에 여기서 칼을 차놓게 되고 다음 턴에 혼절이 나오면 예 네, 그렇죠. 예 네, 거의 확정적으로 킥각을 잡을 수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백각준 선수는 여기서 뭐 도발을 추가 도발을 세우거나 치우로부터 힐을 해줄 것 같고요. 일단은 예 칼을 차놓고 턴을 넘깁니다. 네. 그리고 요새 도적들이 약간 이제 땜장의 기름을 한 장만 쓰는 이런 도적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하수인은 조금 더 늘리고 대신에 이제 기름을 그렇죠. 좀 줄이는 예, 방식으로 좀 많이들 쓰죠. 네. 박사분 같은 카드도 넣기도 하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일단 근데 백학준 선수도 힐봇이 있어가지고 네. 예, 방어할 생각이면 충분히 됩니다 일단은. 자, 욕심 같아서는 타우리산이 참 나가고 싶어요 사실은. 저 일단 그렇잖아요. 이렇게 네, 카드 많은데 그렇죠. 타우리산 나가고 싶은데 지금은 역시나 치유로봇을 써줄 것 같고요. 네, 송환사에다가 아마 힐봇을 쓰지 않을까 네. 치유로봇을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환사 낡은 치유로봇 네, 선택을 네, 해주네요. 아까도 최면수심 해설 말씀대로 네네. 도적은 침묵이 없거든요. 없습니다. 네, 이 공호소환사가 정말 까다로워요 도적 입장에서. 이게 만약에 깼다가 말가니스라도 나오게 되면은 그거를 그냥 딜로 거기다 다 퍼부어야 된다는 거라서 그렇죠. 네, 손해를 굉장히 막심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선수들이 이제 아이패드로 경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마우스 사용하고 있거든요. 손으로 해도 되지만 이게 지금 큰일 날 말씀하셨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프로 4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살려주세요. 네네.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프로 4로 네. 게임을 하고 있지만 네. 손가락이 아닌 마우스로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네. 네, 뭐 선수들 선택인데 네, 보통은 이제 마우스로 주로 플레이하다 보니까 좀 더 익숙한 마우스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자, 지금 이렇게 되면은 슬시오 선수는 약간 이 필드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폭풍의 칼날을 사용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문제가 공호소환사. 네, 그렇죠. 네, 공호소환사에서 말가니스 같은 거 나오면 정말 탑도 없거든요. 일단 한번 막아주면서 블렘이 나오고요. 네, 기름까지. 자, 근데 이게 잠시만 이게 무기로 아니 이게 올빼미가 있거든요 지금은. 네, 그러니까 약간 슬시오 선수가 승부수를 건 거예요. 네. 1 데미지가 부족한 상황인데 여기서 뭐 아르거스나 일단 안 나왔어요 근데. 네. 네. 지금 데미지가 어떻게 나오죠? 올빼미를 쓰게 되면 일단 8 데미지라서 1 데미지만 찾으면 됩니다. 아, 산악거인도 있네요. 안 나왔어요. 근데 네. 죽음의 예. 죽음의 고리를 쓰다 하더라도 그러면 필드 데미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예. 이번 턴에 킬각을 노리는 건 좀 불가능해 보여요. 다음 턴 한번 노릴 수도 있고 일단 예. 올빼미로 침묵 걸어주면서 죽음의 고리. 죽음의 고리. 아르거스의 소자가 나왔습니다. 정말 묘수였죠 방금은. 네. 그러니까 어떤 플레이냐면 아까 에어트릭스 해설도 이걸 만약에 서브니 눈을 걸려면 자꾸 고리 쓰게 되면 그렇죠. 네. 길이 모자라지는데 네. 근데 본인의 올빼미를 쓸 수 있거든요. 그렇죠. 와. 야 이거는 정말 야 마지막에 예.
마지막까지 하는 순간에 네. 네. 판단이 어떻게 될지 하는 순간 정말 제대로 네. 잘 나와줬네요. 확실히 선수들이 와 역시 굉장히 수준이 높다는 거를 네. 보지 않았나 방금. 그렇죠. 네. 이렇게 돼서 이제 백학준 선수도 한 스코어를 따라가면서 2대 1로 쫓아왔거든요. 자, 그리고 이게 세트 스코어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복전에서도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정복전은 패패 승승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네. 네, 도적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요. 네. 네, 지금 이렇게 돼서 지금 2대 1로 슬시오 선수가 지금 앞서 나가는 네네. 상황입니다. 선수들이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곧바로 다음 경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드루이드를 꺼내 들었는데 화이트 존스 보이고요. 이건 크죠? 손태가 야, 이건 뭐 아, 이거 난리 났는데요. 이거 제가 그냥 정말로 한번 던져볼게요. 2대2 갑니다. 이거 일단 갑니까? 2대2 갑니다. 네네. 이 거의 뭐 선택 장애가 올 정도였죠. 아니 선택 장애가 뭐 있나요 지금? 갖고 가야 하기 위해 무조건 가져갈 거니까요. 네, 하나만. 아니 이미 하고. 크라이시 선수는 멀리걸 끝냈어요. 네, 네 멀리걸 끝냈고 좀 미래까지 보이는 것 같은데. 자 지금 이거 여기서 오른쪽에서 벌목기 나오고 네, 저 예상을 합니다 일단은. 만약 진짜 그렇게 되면 슬슈 네. 선수가 앞에 한번 쳐다볼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죠. 아 숲수 네. 사코는 나왔는데 네. 네. 나쁘지 않아요. 사코 나온 것도 지금 일단은 동전 급속 당연히 쓰겠고 아, 너무 다음 턴에 당연히 망령 네, 나가겠고요. 네네. 슬슈 선수 그걸 알고 있을 테고요. 네. 존스까지는 사실 예상을 못할 텐데 와 이거는 너무 커요 존스는. 네. 아, 너무 너무 크죠. 네. 요즘에 존스를 사실 많이 안 쓰고 정신 자극이요. 이거 일단은 망령이 나가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렇죠. 근데 사실 내 발톱에 드루이드로 발드를 먼저 네네. 네. 여기서 혼절을 빠진다고 하더라도 자기 그렇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좀 아프긴 하죠. 네. 정신작을 사용을 해줬는데 차라리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그냥 돌진을 한대 때려놓고 올걸 이런 생각을 할 수 네. 있어요. 네. 이게 정신작용만 안 나왔으면 이런 네. 플레이를 안 했을 텐데 네. 하필이면 정신작용 나와가지고 이런 플레이를 그렇죠. 뭐 네. 이턴 발드도 상당히 우열적이니까요. 일단 나왔고요. 또 잘 키운 망령. 아 근데 이게 여기서 나오면서 이거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일단은 아 급속성장. 자 여기서 고민인 게 드루이드가 지금 휘둘러치기라는 카드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저 여교사를 무시하고 하수인을 내느냐 아니면 정리를 하고 가냐인데 정리하면 너무 손해가 크거든요. 망령도 죽게 되고 여기서는 그냥 해리슨 존스로 약간 좀 네. 뭐 맹독이나 기름이 발라져 정리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소자 이거는 진짜 휘둘러치기가 없기 때문에 저게 이제 수습생들 소환하기 시작하면 너무 힘들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근데 확실히 저도 판단입니다. 네. 네. 철면수 씨 해설님 말씀대로 저는 사실 존스가 나가는 게 드로우 두 장도 볼 수 있는 거고 네네. 그렇게 되면은 확실히 뭐 휘둘 찾을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다 보니까 필드도 잡고요. 선택의 네. 문제였는데 뭐 크라이스 선수가 좀 더 과감한 선택을 네, 해줬고요. 그렇죠. 네, 이 플레이 자체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이게 드루가 사실은 저는 굉장히 압도적으로 이길 줄 알았는데 네네. 일단은 좀 비등비등해요. 지금 아직 모릅니다. 이거 드루도 손패가 좀 마른 상황이라서 지식의 고대정령이 다음 턴에 나오지 않으면은 이거 네, 존스라도 써야죠 이제. 네, 네 지금 일단은 뭐 지식의 고대정령이란 드로 카드가 없고 드루이드가 핸드가 4장밖에 없긴 하지만 역시나 해리슨 존스가 있거든요. 네네. 저 카드가 든든합니다. 처음에는 뭐 이제 무조건 2대1 갈 것 같다 네. 했는데 생각처럼 그 DP가 잘 붙지 않아서 정자가 조금 네. 아쉽네요. 아쉽죠. 안 나왔으면은 네. 이런 플레이가 안 나왔을 텐데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슬시오 선수는 아 이런 선견자와 SI7 요원이 나가주네요. 개체수를 좀 더 늘려주겠다. 그렇죠. 네. 확실히 이런 멀티 개체수를 생기게 되면 드루가 좀 경력이 좀 까다롭거든요. 그렇죠. 드루라는 네. 직업은 드루이드라는 직업은 광역기가 그렇게 강하게 않기 때문에 이 필드를 자잘한 선수님이 많은 필드 정리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때려 놓는 걸 고민하는 것 같은데 손에 뭐 맹독이나 기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때려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게 네, 이 판단이 좋아 보이죠. 확실히 해리슨이 그렇게 되면 또 안 썼어요. 아 근데 나도 넘겼습니다. 네, 이러면 사실 해리슨은 그냥 내도 지금 드로우가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내도 뭐 괜찮아 보이고요. 존스의 천벌로 끊어주느냐 아니면 발톱에 드는 천벌로 끊어주느냐 네. 둘 중 하나인데 조금 더 간을 봐도 될 것 같긴 하네요 지금. 네. 네, 그래서 발드 천벌 자 일단은 천벌 정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아 드로우를 드로우를 선택했네요. 로데브 나왔습니다. 로데브 좋죠. 네. 네, 나쁘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판단은 손에 이제 어차피 드루이드의 하수인이 남아있는 그러니까 그
회수호자가 남아있거나 아니면 안 남아있거나 한데 드로우를 선택을 해줬고요. 네네. 로데브를 쓰게 되면 이제 도적은 만로데브 내나요? 로데브 대 로데브 나오나요? 좀 고민하는 네. 모습입니다. 확실히 필드 싸움이 워낙에 치열하다 보니까 드루 대 도적전은 필드 네. 누가 먹냐 싸움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만로데브 비룡이 나가게 되면은 정리 당하게 되고 그러면 다음 턴에 또 도적이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면 이제 해리슨 존스 나갈만 하거든요. 아 이거는 슬슬 네. 때가 됐나요? 이제는 나갈만 합니다. 네, 이제 8턴째입니다 조금 더 근데 지금까지 아꼈으면 한 번 더 조금 한 번 더 아끼지 않을까. 역시나 기름이나 맹금이 달렸을 때 깨고 그렇죠. 싶다. 그냥 교환하고 발드에다가 당하셨어. 아, 그러네요. 한 번 더 참아 주네요. 자 일단은 이제 다시 슬지 선수에게 턴이 돌아왔고. 오 역시 도적덱에 박사붐이 있고요. 폭풍의 칼날은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필드를 도적이 잡아왔고, 드루이드가 필드를 뺏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도적이 필드를 잡아있는 상태에서 도전 형편이 넉넉하고 전력 필드라는 핸드소프 카드 있고요. 나 그렇죠. 네. 반면에 필드는 필드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무조건 찾아야 돼요 이거는. 아 지구대 영령. 네. 조금 아쉽죠. 비룡이 있고 선택권은 이제 주도권 도적이 네. 넘어왔거든요. 여기서 사실 전턴에 박사범을 못 낸 이유가 필드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나갈 수 있어요. 이거 이제 나오죠. 나오고. 위기입니다. 위기. 위기가 아니라 거의 뭐 드루이드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휘둘러치기 나이런 사진. 네, 저게 일단 드로우 급속 성장으로 일단 드로우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과연 나왔어요. 이거 만약에 찾을 수 있다면 아니면 휘둘까지 찾으면 예. 아 근데 찾으면 베스트인데 베스트죠. 이거는 안 나오면 휘둘 안 나오면 확실히 휘둘이 있었어요. 깜짝이었습니다. 자 이러면 이게 나이사는 나가야 되겠고. 그렇죠. 아, 필드를 못 지워요 근데. 이렇게 되면 도적은 마음가짐의 전력 필드로 카드 찾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탈러스 정말 좋죠. 만약에 지금도? 기름 같은 카드 나오면 맹동만 찾아도 지금은 맹동만 찾아도 너무 네, 좋죠. 너무 좋습니다 지금은. 폭풍의 칼날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자 일단 자, 마음가짐 근데 찾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전력 필드까지 나오고요. 찾을 수밖에 없어요. 요원 자 이거 뱅클리프까지 칼부 이러면은 네 맹동 폭칼 칼부부터 칼부부터. 뱅클 나가겠다 생각이었어요. 네. 자 폭탄이. 3 데미지.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뱅클 나왔고요. 나이런 사냥 그냥 한장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뭐 막혀도 됩니다. 게다가 숲수도 하나 빠졌었거든요. 야 이게 지금 근데 나왔어요. 아니 이게 이번 경기는 너무 흥미진진한데요. 이거 이러면 숲수 휘둘 영능까지 쓰면 깔끔하게 정리 되죠. 다 되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니까 계속해서 지금 실지어 선수 표정 한번 보고 싶었는데 표정 없죠 아직은 울죠 지금 숙인 상태로 네네. 게다가 이게 해리슨이 있어가지고 이거 한번 끊깁니다 이제는 무기가 그렇죠 아낀 보람이 있는 건가요? 지금 근데 킬각 예, 마음가짐까지 나왔으면 네. 킬각이죠 이러면 킬각이죠 좋다 말았네요 어차피 이게 봐야 맹독에 그러니까 이게 1코가 모자랐어요 사실 킥이 12데미지가 예. 11코로 지금 써야 됐었기 때문에 맹독까지 쓰려면은 아닌가요? 아 반대였나요? 코스는 딱 맞았고 이미 딱 맞았군요 죄송합니다 네네 잡아놓은 상태였고요 네. 이렇게 돼서 슬지오 선수가 도적까지 졸업하게 되면서 3대1로 승리를 가져옵니다 와야 이번 경기는 근데 사실 뭐 전에 그 두 경기도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만은 네. 이것 좀 신기했던 게 해설들이 말하는 대로 아 이것만 나온다면 근데 안 나오고 하지만 이게 나온다면 또 나오고 네. 정말 이제 엎치락뒤치락 승부를 예측할 수가 없었어요 끝까지 네 지금 첫 경기가 상당히 이제 좀 재밌는 매치였는데 네. 슬지오 선수가 승리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 슬지오 선수가 우승 각인가요? 네. 아직은 모르죠 네, 리그전이기 때문에 8강은 네. 풀리그이기 때문에 아직 네. 모릅니다 네. 저는 사실 네. 첫 번째 경기가 좀 아쉬워요 이러면 네, 손님 전사대 그 파마 성기사였거든요. 아, 네네, 그렇죠. 프라이스가 이제 손님 전사였는데 그게 모든 게 너무 늦게 나왔으니까요. 네, 그게 너무 늦게 무기가 네. 너무 늦게 잡히면서 졌던 그렇죠. 게 그게 여기까지 오기가 아닌가. 이게 좀 싶습니다. 약간 좀 그 신중하게 자기의 다음 드로우를 믿지 못하는 네.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흘러가려고 했는데 결국 잘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끝이 아니라 풀리그이기 때문에 또 크랄시 선수의 팬들은 또 볼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일단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A조 1경기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전하는 말씀 듣고 A조 2경기 판블라드 대 핸섬가의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룸미디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프로 4와 함께 하는 하스스톤 1 리그를 함께하고